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인물은 남명 조식 선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의 큰 학자라고 하면은 대개 이황 선생이나 율곡 이희 선생은 오히려 상당히 친숙하게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인데, 상대적으로 남명 조식 선생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생소하고 좀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는 태계 선생과 남명 선생이 거의 양대 산맥이라 칭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사실 제대로 된 역사를 안다는 것은 미래의 확실한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역사를 안다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친숙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분의 중요한 사상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소위 지식인 사회, 엘리트 사회의 가장 큰 병폐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뭔가 일을 잘못 저질러 놓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여지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남의 위에 있거나 남의 앞에 서는 사람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나 옳은 것이라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실천하지 않는 것을 이분은 가장 뭐랄까 좋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명 선생의 가장 큰 종지는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걸 알면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요.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공부라는 겁니다. 안다는 것 그 위에 나가서 옳은 일임을 알면은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하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은 권력이나 돈을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아픈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각광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조반정이라는 조선시대의 큰 역사적 분수령에 있어서 인조반정 이후의 집권당이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그게 이유가 있겠지만 이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던 광해군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의병장 출신들이 광해군 정권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하고 있었는데, 광해군 정권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이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몰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조반정 이후에 집권 세력이나 학자 그룹에서는 남명 조식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알릴 필요가 없었고 알려서는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제 36년간에 남명 조식은 일제 치하의 학자들한테 거의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임진왜란 때에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들이 의병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 중 한 50여 명이 의병 활동에 참여를 했고 일본 왜군들과 매우 적대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명 선생의 사상 중에 여기 대전에서 대전 출신인 참 큰 선비인 우암 해덕의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 남명 조식 선생의 신도비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일도양단 수림만인 하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일도양단은 제가 뭐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한 칼로 두 쪽을 내는 그게 일도양단이잖아요. 수림만인은
폭포수가 만길절벽에서 물이 떨어지는 기세, 그 물이 만길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나라의 사무라이 정신하고도 그네들이 매우 좋아할 그런 요소를 가진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제치하에 남명 조식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앞에 임진왜란 때 의병도 이야기했지만 이 남명 조식의 사상이 조선 젊은이들의 신금을 울리게 되었을 때에 일본 제국주의 애들이 이건 이 조선을 통치하는 데 매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명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베이스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전쟁이 일어났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가 싸워야죠. 당연하죠. 그 동의 안 할 분이 있어요?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면 다 반대하죠. 안 내보내려고 그러죠.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 같지만은 사람이 사는,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근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건 단순한 내가 예를 들은 겁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의 명분에 따라서면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없이 오르면 안 되니까 내 집값은 올라도 나는 그거 그대로 안 받겠다. 내 1억 손해보면서 내 집값은 이걸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딜레마. 그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은 남명선생께서는 바로 이 이중적이지 않았다. 이중적인 것을 거부를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남명선의 사상과 학문 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매우 따라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야기는 남의 위에 서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남명선생의 사상을 우리가 조선 후기 내내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영국의 소위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학생들이 전사율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6.25 사변 때도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전사를 하는데 장군의 아들들이 일반 병사들 부담도 두 배 이상 전사를 했답니다. 예,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족보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하는 조선시대의 큰 전쟁 중에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수많은 양반 족보들을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 자제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결국은 들판에서 농사짓던 농민들, 노비들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할 때는 몇몇 인물들, 뭐 이분들이 뭐 다 한 것처럼 우리가 하잖아요. 그분들 자제들 전쟁터에 전사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나 망우당 곽재우 장군 같은 존경해야 될 부분은 이분들은 전투를 할 때 본인들이 앞장을 섰죠. 뒤에 서서 뭐 그거 하지 않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두에 서서 전투를 지휘를 했고 곽재우 장군 같은 분도 말을 타고 먼저 적진에 돌입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을 있었음에도 우리가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사상이 있음에도 우리가 전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여러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신료들이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밤중에 비가 추적추적 오는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서울을 떠자말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노비들이 서울의 장례원이라는 집을 불살라버립니다. 장례원이 뭔지 아십니까? 노비 문서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선조가 평양까지 가는 길에 백성들이 임금의 가마에다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승리학을 공부한 많은 관료들이, 신료들이 다 선조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많은 경우에 도망을 갔습니다. 선조가 황급히 의주에 가 있었죠. 선조가 얼마나 일본군 왜군한테 혼이 났든지 그 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중국에 도망을 가자고 국무회의에서 의제를 내놓습니다. 도망가자. 그런데요, 국군 통수권자인 선조가 중국으로 도망가자. 누가 동조를 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동조를 합니다. 병조판서가 국방부 장관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성가 하나님의 이항복이라는 분이 아주 뛰어난 분인데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도망가자는데 찬성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학봉 김성일, 황윤길 이런 분이 일본 가서 보고 하나 잘못했다고 우리 교과서에 누누이 어떻게 보면 김성일 같은 분을 뭐 어떻게 보면 반역적 비슷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어느 교과서에도 국방부 장관이 중국으로 도망가자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나목으로 여러분들을 공부시킵니까? 안 시키죠? 조선시대 양반이 전쟁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잖아요. 농사짓던 백성과 노비들이 전쟁을 해서 나라를 지킵니다. 6.25 사변 장군들이 나라를 다진 것 같아요. 내가 그 언제나 대구를 지나면서 다부동이라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보면요. 그 낙동강 방어선이 최종 방어선인데 거기 전쟁터에 올라가다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차 타고 가다가 19살 있는 사람들이 그냥 헌병들이 잡아서 그냥 안 된 이야기지만 훈련소 보내가지고 일주일 목총 들고 이거 제시훈련 타고 총알 뭐 한 몇십 발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지킨 나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정신이 이순신 장군이나 곽재우 장군이나 이런 분들의 정신이 사상이나 정신이 오늘날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 선조를 따라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정권을 지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을 합리화하던 그런 사상과 정신이 오늘날까지 정당화시키고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계승하고 있는 데에서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안다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 조식 남명선생의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555년 이 연간에 왜구들이 남쪽 해안에서 노략질 뭐 온갖 그 사량진 외변 뭐 외변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분은요 언젠가는 이 왜가 우리를 침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쪽에서. 그래서 선비이면서도 제자들에게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서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임금이나 그 당시에 조정에 있는 대신들은 그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일반 서민들의 그 아픈 그런 삶을 몸으로 체험하고 깊이 알고 그야말로 그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못나서 그런지 그런 분이 과연 우리나라의 그 서민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을까, 학자들이 있을까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남명 선생은 지금 그 지리산 밑에 천왕봉이라는 산천제라는 제시 있는데 제자들을 가르치던 때입니다. 아직 유적이 남아 있으니까 언젠가 한 분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영정조 시대가 일부 역사계에서는 그 태평성대와 뭐 문예부흥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마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본 것이고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기의 조짐이 사실은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많이 배웠다시피 특정 가문의 모든 고관, 고위 간직들이 집중되어가는 그런 시발점이 영정조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태평성대가 아니죠. 결국 나중에는 안동 김씨니, 여흥민씨니 몇 가문에서 고위직은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영정조 시대는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망국의 기반을 깐 시대라 그렇게 역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다른 측면에서 문화사적에 뭐 진경산수가 또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뭐 문화사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아니 어떻게 특정 가문에서 영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을 다 하는 그런 나라가 온전하게 간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는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영조 같은 임금은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의정이는 김치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세상에 독서하는 선비들에게서 어찌하면 옛날 난민과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뜬금없이 그런 탄식을 합니다. 이 임금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죠. 아, 진정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또 정조 임금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과 같이 시들해지고 태폐해진 풍속을 어찌하면 문정공은 조식의 시호입니다. 문정공과 같은 인물을 얻어 이를 갈고 다듬어 이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이유가 맞는 것이 조선의 선비들 치고 성리학하는 위주로 하는 선비들 치고 문과 무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이분이 유일합니다. 그 남의 비문을 써줄 때 뭐 태계 선생님, 율곡 선생님 이런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비문의 대상자가 활 잘 쏘고 말 잘 탄다고 묘사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남명 선생이 자기의 친한 친구들 비문을 쓰는데 보면 아 이분은 글도 잘하지만은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호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무를 뭐랄까 강조를 해주는 조선의 성리학자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 나중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들이 잊어버렸던, 잃어버렸던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이나 행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개인의 그 삶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는 데 조그마한 미래라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남명 조식 선생을 한번 되새겨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고 있는 태계 선생과 남명 조식 선생은 동갑입니다. 1501년에 동갑이고 태계 선생님은 1571년도에 돌아가시고 남명 선생은 1572년도에 돌아가십니다. 두 분이 그야말로 동시대를 사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경상자도 경상우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참 그하기도 이게 옛날에 어떤 좌우를 기준하는 것은 임금님이 앉은 자리에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님이 서울의 경복궁에서 앉았을 때 앉아 계실 때 왼쪽이 좌, 오른쪽이 우죠. 그러면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안동 쪽이 좌죠. 임금님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좌도. 그 오른팔 쪽인 오른쪽이 우도입니다. 요즘 말하면 진주, 산청, 합천, 김해, 함안 이런 쪽이 경상 우도고 좌도는 낙동강의 왼쪽이니까 안동, 뭐 저기 경주 이런 쪽이 이제 예를 들면 좌도가 됩니다. 당시에는 이 뭐 두 분이 거의 뭐 상벽을 이루다시피 했는데 학풍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요게 남명 선생이 뛰어난 제자들에게 강학했던 산청 덕산의 산천제입니다. 저 초가 상관인데 지금은 기와를 입혀가지고 그래도 모양이 있죠. 그런데 저기 안에 들어가면 저게 몇 분이나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비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큰 선비들은 대부분 재산이 넉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계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노비 숫자가 옛날 그 당시에 자녀들한테 재산을 분배했던 그 분재기를 보면은 제가 얼추 잡아서 한 280몇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노비가 280몇 명에 해당된다면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한 수의 그 노비 숫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태계 선생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대전에 있는 뭐 우암 송시열 선생이나 저기 가면 그 송촌의 동춘당 송중길 선생 같은 분도 아마 뭐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선비들이 조선시대를 살아가면 하루에 오시는 손님이 아마 평균 20, 30명이 넘는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요즘처럼 손님들이 와서 한 시간 앉아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시는 그런 손님이 아니죠. 오시면 대개 일주일 심하면 한 달 정도 머물다 갑니다. 그러면요 식사 대접해야죠. 또 옷도 다 빨아서 다리 입혀야죠. 그 또 갈 때는 노자도 줘야죠. 경비가요 큰 선비 한 분 유지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중소기업 정도는 돼야 큰 선비 한 사람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조선시대입니다. 그런데 저 집을 보듯이 남명 선생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표리가 무관하다. 극과 속에 간격이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저런 집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원래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는데 서울에도 집이 하나 있고 자기 그 아버지가 문과급제를 요즘 말로 하면 고등거시에 패스를 내서 중앙에서 상당히 높은 패스를 했습니다. 정상품이면 적어도 뭐 2급 공무원 정도는 하셨기 때문에 집도 서울에 머무는 집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친이 돌아가시고 내려오면서 그거는 그 서울에 있는 재산은 자기 누나한테 어떻게 보면 주어버리고 또 내려와서는 본인이 원 본부인에게서 그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후사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한테서 아들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법에 의하면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제사를 잊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명 선생은 자기 어른 자기 아버지의 윗대 할아버지의 제사는 동생에게 물려주고
자기의 제사는 자기 아들들이 지내게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는 두 번째 부인에게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사촌이나 육촌 조카들을 양자를 들여서 자기 뒤를 잇게 합니다. 재산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지만 남명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재산은 내 자식한테, 그러면서 아버지 재산은 당대의 법에 따라서 동생 네가 맡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맡는 경우에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은 동생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재산, 지방에 있는 재산은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가 동네에, 부자 좀 잘 살았던 김해의 처가 동네에 가서 18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시대 상황이 어떻느냐, 이걸 우리가 남명선생을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컨텍스트랄까, 맥락이죠.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우는 문정황후, 문정황후와 유명한 윤은영의 난정이 알죠. 윤은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권력의 화신입니다. 20년 동안, 누구도 잘 이야기를 하는, 20년 동안 국가 권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종이, 자기 조카인 생질 누나의 아들인 명종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 놓을 기약이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만일 아이가 명종이 아이를,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면 왕을 누가 하겠습니까? 주변의 왕자들, 가까운 왕자들 중에서 왕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윤은영은 자기 권력을, 궁극적으로는 자기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소위 명종의 가까운 형제, 조카 이런 쪽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림군 이류, 봉성군 이완이라는 왕자를 죽입니다. 그것도 음모를 해서. 특히 봉성군 이완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16, 17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2년여, 3년여에 걸쳐서 명종에게 압박을 가해서 결국은 자결을 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치에 반대되는 선비들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덮어씌워서 숙청을 합니다. 숙청. 이 숙청 명단에 오른 사람이 남명선생의 친구분들이 많이 숙청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이 대진에 사셨던 규암 송인수라는 분도 남명선생의 철친한 친구이고 남명선생의 모친의 비문을 써줄 정도로 친분한 분. 이분도 이유가 뭐냐, 사림의 영수라는 소위 학자들의 두목이라는 명분을 뒤집어엎어서 죽입니다. 남명선생의 친한 친구 5명 정도가 죽습니다. 남명선생이 태계선생과 동시대에 나고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음에도 평생을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태계선생께서는 은근히 처갓집이 그 남명선생 사시는 데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만났으면 하는 걸 청양당 이원이라는 분을 통해서 계속 전달을 하는데 남명선생이 저는 볼 때 불어 피하신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조선시대에 존경하는 그 큰 유학자인 해제 이은적 선생이나 태계 이황 선생 같은 분이 바로 이런 윤은영의 시대에 해제 이은적 선생은 좌찬성이라는 벼슬, 요즘 말하는 부총리급 벼슬을 하고 계셨고 태계 선생님은 홍관 은교의 벼슬을 하고 계셨으니까 요즘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문화부에 한번 차관 정도, 차관보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들도, 이분들마저도 그 억울한 사람들이 윤은영의 손에서 결단이 나는데 말씀을 못 하세요. 잘못됐다는 말씀을 못 하신다고. 그런데 이 나이 어린 봉성군 이완을 몰아 죽일 때는 강압적으로 사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해제 선생이나 태계 선생님이 사인을 해버립니다. 실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집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남명선생이 남명선의 제자들은 아마 이게 나중에 조선 정치사에 큰 빌미가 됩니다. 옳은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죽이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인을 했느냐 이렇게 차라리 그러면은 벼슬을 관두고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나.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전부 다 강압적으로 요즘 뭐 총칼 들고 뭐 사인해 이러는데 그 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 남명 선생이 나중에 의병장했던 정인홍 같은 분은 다른 보잘것없는 인물들이야. 하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적어도 당신들 같은 분은 이 공자의 말씀을 배우고 공자의 교훈을 실천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서 사인을 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프죠, 사실은. 그 대선생님도 그게 아마 평생의 어떤 한이 되셔가지고 그 이후로 사인한 그 이후로 그 벼슬에 안 하시려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조정에서 불러도 잠시 얼굴만 내밀어서 임금님한테 인사만 하고 한 3일 있다가 가시고 그러세요. 또 해제선생 같은 분은 억울하게 죽은 이분들 때문에 결국은 윤은영하고 다투다가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달 뒤에 귀양 가셔가지고 결국 돌아가셨거든. 근데 이게 남명선이 살았던 시대의 그 흠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명종과 문정하후의 난정을 비판한 유일한 선비입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문정황후에 대해서 구중심체에 있는 일개 가부에 지나지 않고 명종이라고 해봤자 열몇 살 되는 선왕인 중종의 그야말로 어린 고아일 지나지 않는 당신들이 정치를 알면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정치를 엉터리를 하느냐 하면서 나라가 곧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유명한 단성소입니다. 을묘사직소라고 하는데 아마 조정에 벼슬을 살던 사람이 남명과 같은 상소를 올렸으면 그 이튿날 아마 사형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명종도 처음에는 이 상소를 보고 대노해가지고 자기 나는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를 욕을 보이니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난리를 뜹니다. 그러나 결국은 처사고 남명의 위상이랄까 사림의 그 중망을 조정도 임금님 정권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죽이지를 못하죠. 결국은 용서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임꺽정이라는 홍명이 조선 말기의 일제시대 한말에 3대 천재라고 하면 위당 정인보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만조라는 분하고 이 홍명이라는 분이에요. 이 홍명이라는 분이 북한 넘어갔죠? 거기서 아마 장관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임꺽정입니다. 재미있게 표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남명이 그 힘센 득대라는 종자를 하나 거느리고 아마 임금 명종이 불러서 임금을 아련하러 서울에 올라오는 길인데 한강 나루테에 그때는 한강 다리가 없기 때문에 한강 나루테에서 배를 타고 건넙니다. 한강 중간쯤 왔는데 강 건너에서 패랭이를 쓴 참 번강 장달 같은 장정들이 한 대여섯 명이 상홍을 불러요. 손짓을 하면 이리 오느라 하고 손짓을 합니다. 상홍이 투덜대면서 배를 돌립니다. 그래서 남명께서 왜 배를 돌리느냐. 쟤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가던 배 갔다가 다시 오면 되지. 시간 기다려서 타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영감님 말씀도 마십시오. 쟤들 한번 거슬리면 내가 이거 영어 못 해먹습니다. 왜 그러냐. 쟤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윤은영이 마름들 아닙니까? 아마 이천인가 어디 가서 곡수 받아가지고 세금 조사하고 올라오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가서 걔들을 태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명께서 앉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였던가 봐.
나를 뺐어요. 자꾸 옆에서 엉덩이를 밀어붙이면서 자꾸 그 남명선을 밀어붙이고 자기들이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아, 영감님 어디서 오셨소? 하면서 농담 쭉쭉 하면서 그 남명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배가 한강 이쪽 나루테, 이 홍명이의 묘사입니다. 대자말자 덕대가 워낙 지리산 밑에 산삼을 많이 먹고 커서 힘이 좋았던가 봐요. 저놈들 손 좀 봐라 하니까 덕대가 개들 묘사에 의하면 상투를 잡고 한강 백사장의 패대기를 다 쳤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 친구들이 헐레벌떡 윤은영한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대감님 대감은 오늘 이 여차여차 해서 이런 망신을 나오고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누구냐고 윤은영이가 대노 해가지고 그 좀 알아보라 그 누구라 카드노 이렇게 물으니까 지리산 밑에 사는 조판가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윤은영이한테. 그러니까 윤은영이 하는 이야기가 그 남명 조식이다. 그 남명이면 나도 어쩔 수 없다 하고 그 탄식을 하는다는 그런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홍명이라는 분이 그 윤은영 시대의 남명의 위상을 가장 소설적으로 적실하게 표현한 것이 아마 이 장면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남명선생의 사상이나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대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분의 일생에 대해서 연대기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선생의 자는 근중입니다. 근중, 호가 남명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노자와 장자를 읽으면 태계선생님 같은 것은 몸서리를 칩니다. 노장은 이거는 이단의 책이기 때문에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남명선생은 노자 장자 서적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전문가셨던 것 같아요. 남명이라는 호는 장자의 소요유에서 나오는 그 호입니다. 북명이라는 북쪽 바다의 곤이라는 작은 고기가 큰 뜻을 품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게 뭐냐 어떤 큰 뭔가가 돼야지 하는 그런 그걸 내 수양을 해서 이 곤이 자라서 붕조가 되죠. 붕은 봉보다 더 큰 새죠. 상상의 새죠. 그 붕조가 되어서 남명으로 날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명이라는 거기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크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다는 포부를 어떻게 보면 표시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단어 선생의 단어 선임의 이 장자 소요유의 이쪽 줄을 보면은 핵심이 지인은 무기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 재미있는 해석이죠. 지극한 인물, 도교에서는, 유교에서는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도가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지인이라고 그러죠. 아마 도가에서 말하는 신인 위에 아마 이 지인 아니냐. 지인은 참 여러분들 그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서 해석해 보십시오. 지인은 자신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자신, 자. 자, 하여튼 해석에 따라서 이거는 뭐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유교식으로 해석을 하면 지극한 인물, 최고 경지에 가 있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적인 욕심이나 뭐 이런 그 고집적인 자아 이런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읽으면 뭐 근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명이라는 그 호를 본인이 택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남명선생의 사상과도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을 갖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남명선생도 젊었을 때는 고시 공부를 합니다.
그 문과 공부를 위해서 아마 절에 가서 나중에 친구분 중에 유명한 선조시대에 영의정하던 동고 이중경 같은 분하고 같이 산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조선시대는 책이 매우 귀하죠. 특히 지방에서는 더 귀해요. 근데 서울은 좀 낫죠. 그 당시에 아마 최신서적의 하나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보기에 성리대전이라는 게 아마 조선 초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마 널리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보기는 어려울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즘 뭐라면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걸 한지를 구비를 하려 그러면은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논을 하나 한 다섯 마지기 정도는 팔아야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책이 귀한 시대죠. 이 성리대전을 읽다가 안연의 배움을 배움으로 삼아 벼슬에 나가면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고 초야에 있으면 그 지조를 지킨다 하는 이 글을 읽고 큰 인물이 되려고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바꾸고 공부의 방향을 사실 바꿉니다. 그래서 부친의 죽음으로 돌아오면서 모친에게 이제는 고시 공부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학문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합니다. 산해정이라는 정자를 처갓집에서 지어줬겠죠. 산해정이라는 정자에서 18년간 그냥 막 골똘히 학문에 정진을 합니다. 아마 남명선생의 평생의 학문 아마 덕력은 이때에 얻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본분 원래 부인과의 사이에 났던 아주 똑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거기에 김해에 가면 조차산이라는 산 이름이 있는데 남명조식 선생의 그 아들 이름이 조차산이었습니다. 남명선생의 시를 보면 이때에 그 절망감, 똑똑한 아들을 잃은 절망감이 아마 짙게 배워나오는 시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합천 삼가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룡정이라는 제자들하고 힘으로 내룡정이라는 집을 짓고 개부당 내룡정. 내룡정 이건 뭐 주역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따온 거. 개부당 같은 경우에는 이 도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수양을 하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이름을 개부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남명선생의 학문을 존중하는 분들이 모였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있다가 지리산을 좋아하셔가지고 현재 아까 나온 산천제의 황갑연도에 거의 옮깁니다. 저 산천제에서 10년간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이때 조선시대 여러분들은 역사를 깊이 해서 알겠지만 조선시대 뛰어난 인물들이 임진왜란 때 영남의 3대 의병대장이라고 하는 곽재우 장군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분 알면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내암 정인홍 실제로는 광해군 때 영의정까지 했습니다. 올라와서 근무는 안 했는데 벼슬을 직함은 영의정을 받은 분이고 그 다음에 송암 김면이라고 그 이분들이 그 나머지 제자들과 동문들과 힘을 합쳐서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략적으로 일본군이 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호남 쪽으로 진격을 못했습니다. 이쪽에 낙동강을 방어선으로 해서 의병들이 남명선생 제자들이 일본군을 막았기 때문에 전남의 곡창지대가 보호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유명한 김등령 장군 같은 분도 합세를 해서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배후가 군량을 댄다든가 병력을 충원할 수 있는 호남이 보호가 됐던 겁니다. 만일에 그때 외군의 별동대 특전사,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특전사를 보내서 서쪽으로 호남을 접수를 하러 가다가 곽재우 장군한테 걸려서 낙동강에서 정진이라는 데서 대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진군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1차 진주성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걔네들이 호남을 전남의 곡창을 접수를 하러 가다가 진주성에서 김시민 장군이나 영남 이런 의병진들한테 저지당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그 전남 호남의 곡창이 보호가 되고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배도 만들고 병력도 청원하고 군량미도 될 수 있는 기지가 마련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임진왜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명의 제자들이 상당 부분 뭐 어병을 했던 분들이고 여기에 뭐 학문적으로도 이름난 분들이 한강 정구나 또는 동강 김우홍 약포 정탁 이순신 장군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죠. 상소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다 남명선생의 제자였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서울에 있을 때 친구였던 동고 이중경 형제 또는 성수침 대곡 성운 요 충청도 분이죠. 또 유명 일제 이항 교암 송인수 그리고 영남에서는 송계 신계승 황강 이한 이런 분들인데 한 분 한 분의 일대기를 쓰면 책이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인데 우리들이 잘 모르죠. 근데 사실은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를 위한 확실한 기반일 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뜻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산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남명선생의 을묘사직소 소위 단성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조선에 수많은 성리학자들 가득한 큰 선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실은 지금이 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국가의 위기라고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남명선생께서 단성소를 통해서 국가의 위기를 경고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이건 어디에서나 인용이 됩니다. 문정황후께서는 생각이 깊긴 하나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여 선왕의 한 외로운 아드님일 뿐이다. 뭐 당신들이 어떻게 정치를 잘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냐 궁궐 밖에 있는 관료 소위 신하들은 후원하는 세력 신기를 용이 못해서 끌어당기다 하고 그게 뭐냐 하면 중앙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기를 지어가지고 자기 지위를 보존하려고 그러고 궁궐 밖의 신하는 백성 벗겨 먹기를 이리가 들판에서 날뛰듯 합니다. 그들은 가죽이 다 헤어지면 털도 붙어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럼 이 말은 백성들이 뭔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고 탈탈 벗겨 먹어버린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남명의 친구와 제자들은 저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들이고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 한강 정구라는 대표적인 학문적 제자가 남명생을 묘사한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먼 곳에 있으면서 선생을 생각하면 술 취한 것이 깬 듯하고 말 타고 길 떠나며 선생을 배울 생각을 하면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아서 덕산에 들어오면 기운이 상쾌해지고 그 계신집을 바라보면 정신이 맑아졌으며 절 올리고 모시고 앉으면 정신은 가을 물과 같고 뼈는 옥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오. 멀리서 우르르면 마치 니상처럼 보였으나 사람을 맞으실 때는 명통하고 쇠락한 기운이 눈에 비치는 달빛과 얼음 항아리의 영롱함에나 그 상쾌함을 비유할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에 비치는 달빛, 이는 설월이라고 하죠. 얼음 항아리, 뭐 빙호 이렇게 한문투에서는 자주 쓰는 문투입니다. 아주 고결한 인품을 묘사할 때 쓰는 설월과 빙호를 끌어다가 이렇게 자기 선생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남명선의 제자들은 특히 곽재우 장군 같은 분은 재산이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조선시대에 만석에 가깝다고 그러면 요즘 말하면 거의 재벌급이죠. 그런 재산을 나라에서 군량을 대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틀어서 어병을 일으킵니다. 한 2천 명 정도 처음에 일으켰는데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됐겠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곽재우 장군 재산 거의 없어 다 날려버렸습니다. 국가에서 보상해 준 것 같아요.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문인 50여 명이 어빙에 참여합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을 내어서 자기 가병들, 자기 친척들, 자기 노비들 이런 사람 대해서 그 어빙을 합니다. 그런데 각재호 장군이 뭐냐면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자기 병진 안에서는, 군대 안에서는 양반 상대 미제부터 없다. 그리고 출정할 때 자기 아들이 입고 있던 옷을 딱 벗겨서 자기를 따라 출정하는 노비의 아들한테 딱 입힙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 각오로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일대 교육사학자, 유명한 조선교육사를 쓴 이만규라는 분이 이렇게 제가 제 입을 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남명선생이 태계선생을 앞섰다. 표현은 그분은 압도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남명선생이 살았던 시대 또는 그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그 자기 학문의 방향타 또는 일생에 대해서 그 대략적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말로 본격적인 남명선생의 학문과 사상,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고 출처를 하게 된 그 근원적인 공부, 학문과 사상의 체계는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